아침 일찍 산에 올랐는데 이제 능이 가지고 올라오네. 비 쉬기를 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. 예. 야, 까치버섯 녹부석이 자연으로 돌아갔네요. 오, 야, 이것도 갔네. 예, 여기 녹부석 다발로 있었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능이가 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좀 아쉽습니다. 저 옆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쓰고 크니 이야, 능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예, 좋습니다. 까꿍. 능이가 있는데 어제 내린 피로 이건 맛이 갔네. 아쉽습니다. 예, 그래도 먹을만 하니까 채취하겠습니다. 예, 밑에 건 좀 괜찮네. 아하, 오늘 능이가 났는데 좀 작아 사이즈가. 아쉽네요. 야, 어쨌든 간에 우리 능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좀 잃는가? 예, 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야, 이거 하산길에 내려오는데 이거 뭐야? 편 상황이냐? 아, 무슨 상황은 아니고. 하여튼 뭐 신기한 버섯이 좀 났습니다. 오, 이 나무를 자른 구멍에서 나왔네. 예, 어쨌든 간에 작어. 뭔가 몰라도 어쨌거나 많이 크거라 얼른. 오, 예, 아침 산행해가지고 지금 도착했는데, 아, 이제 여기는 능이가 이제 올라오네요. 그 딱 2kg 땄습니다. 2kg. 예, 내일부리 올라가면 또 한 3, 4kg 딸 것 같습니다. 아, 버섯이 활성화되려면은 올해는 윤달이 껴서 그런가 몰라도 한 추석 때 정도 무렵에 진짜 확 필 것 같습니다. 예.